말 그대로 그냥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에 반대하면서 글 쓰는 사람은 글을 쓰고 뭐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단속 추방 반대해서 뭐라도 당장 모여서 하자. 아,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이주 동지들이 되게 많이 사는 곳이에요. 동대문 이 지역이. 그래서 뭐 돌아다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뭐 크랙다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러한 것들 유인물 나눠주고 시장 곳곳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에게 저희 유인물 나눠주고 뭐 단속 있을 때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선전하러 가고 있어요. 사람들 잡아가지 말고 사람 대여해주면서 이 창신동이 죽어나가니까 응? 좀 살려보자고. 그 이주 노동자들이 여기서 일도 하고 살고 진짜 주민이거든요. 동대문의 주민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를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집중 단속 기간에는 뭐 일주일에 세네 번씩 단속 들어왔다는 그런 전화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일단 시작은 동대문에서.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싸우셨잖아요. 그때 이제 연대 활동 중에 하나로 뭘 할 수 있을까 친구들끼리 고민하다가 이제 이주 동지들한테 밥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 같이 밥을 만들어서 같이 먹는 투쟁과 밥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2003년? 2002년? 2003, 4년? 그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에요.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단속 추방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움직임들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떤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저희 액션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춥잖아요. 몸도 근질근질하니까 나와서 사람들한테 직접 만나서 알리고 같이 이런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렉 액션 꼭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네. 투쟁. 네. 멀리 보장해 반대 주방 반대